모두 좋은 아침이야. 잠자리 괜찮았는지 궁금하네. 괜찮았었어요. 네모트님은 어제 괜찮았나요? 뭐... 내가 안 좋을 게 어딨겠어. 나 따위 걱정해준 건 고맙지만 우리 자기 먼저 챙기자. 에이... 전 스스로 잘하니까요. 그렇지. 자기가 잘하는 건 나도 잘 알지. 네, 해모트님. 곧 관리 시작 시간입니다. 시간은 잘 확인하고 있지만 알려줘서 고마워. 우선 오늘자 안내 시작해야 하니까 각자 편하게 앉아줘. 좋아. 안내는 순차적으로 관리자실에서 내려온 공문, 이번에 할 실험 순이야. 안타깝게도 이번엔 등급이 우리 자기가 없네. 괜찮아요. 네모트님이랑 더 오래 볼 수 있잖아요. 등급이 올라가면 대부분 다른 팀으로 이동하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닌데 말이야. 이런, 또 다른 말로 새버렸네. 관리실에서 온 공문부터 알려줄게. 이번에 새로운 환상체는 당분간 통찰 작업을 금지한다고 해. 물론 안내 형식으로 온 것이니까 관리자가 작업을 명령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하고. 안 따르면 명령 불복종이니 말이죠. 그럼 왜 통찰 작업이 금지라고 직원에게 알려주는 거야? 상관없는 거 아닌가? 가끔 작업 시퀀스를 잘못 들고 가는 멍청이가 있거든요. 잘못 들고 가도 통찰 시퀀스는 들고 가지 말라는 거죠. 야, 그건 실수라니까. 둘 다 진정하자. 사람이면 실수할 수도 있지. 물론 같은 실수를 두 번 하면 안 되는 건 알지? 네. 그래. 이번에 자기들에게 전할 공지인 이것뿐인가 봐. 나머진 나만 알면 되는 거네. 그럼 다음 실험에 대해 안내해 줄게. 이번에 내가 그린 기린 그림에 대해 새로 알아낼 것이 생긴 모양이야.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도구형 환상체니까 체력이나 정신력이 다른 작업은 없을 거야. 다행히 꽤 안전한 실험이네. 도구형이 아닌 환상체들의 실험은 해봐서 과정을 아는데 도구형은 어떻게 처리하죠? 도구형의 경우에는 그저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 평상시처럼 이용하기만 하면 돼. 이건 외에는 실험도 없어. 오늘은 간단하게 끝나겠네. 그래도 환상체 앞에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건 기억해줘. 네! 네. 고마워. 오늘도 커피를 준비해 놓았으니까 마시면서 일봐. 수고해, 자기들.